오늘 시장을 어떻게 마감해야 될지 마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.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뭐 조정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조정폭이 생각보다 깊지 않으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전일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 좀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들, 그다음 최종 금리도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은 뭐 그것을 좀 반영은 장 초반에 했으나 다시 또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데요. 만기일 안에서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은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역시나 좀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락폭이 좀 제한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, 시가총액 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. 에코프로빈과 LNF, 에코프로 등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을 전환시켜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개별주들은 조금 제한적인 모습들은 있으나 이런 흐름들은 결국 시간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슈로서 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거나 상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조기 완화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질병청의 좀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세와 함께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또 미국과 중국 간, 러시아 간의 갈등에 대한 흐름들로 인해서 좀 수혜주도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 시장의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 그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.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좀 드리는 종목은 조이랄미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좀 상승 전환을 좀 해서 좀 시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지만 좀 조정권을 국면을 이용해서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2차 전지와 양극박대에 들어가는 또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최근 뭐 차량 경량화에 따른 알루미늄 생산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좀 갈등으로 인해서 알루미늄 수입을 제재를 수입 제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200%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좀 매물 소화 과정으로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지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 자리 2,400원 자리 돌파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120선 자리 좀 확인해 보신다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될 테니까요. 이 점 참고해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 조일 알루미늄도 함께 시장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